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오영진님의 사진을 시작으로 여러분과 함께 사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님, 원당에 사는 아이언맨. 야, 이 아이언맨 이렇게 큰게 있나 보죠? 예? 신기합니다. 빵도 사러 갑니까? 아, 정말 재밌어요, 이 사진. 청소도 하고. 청소하는 아이언맨이라, 야. 제가 언젠가 마네킹을 세워놓고 마네킹과 실제 인물의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런 유형의 사진에 좀 익숙한데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제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평범한 일상 속에 아이언맨이 등장하고 있는 것. 사진을 청소하시니까 조금 더 구성을 좀 하셔가지고 머릿속에 생각하셔서 이게 사실은 생각하는 게 거의 다거든요. 생각하시는 게. 예, 에스키스라고 해서 그림 그리기 전에 많은 스케치를 해서 그 스케치를 캔버스 한 장에 옮기는 거잖아. A 스케치, B 스케치, 뭐 1, 2, 3, 4, 5, 6, 100장을 응집해서 캔버스에 올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와 비슷하게 이것도 어떻게 찍겠다, 어떻게 하면 그림이 되겠다 하는 것을 조금 또 연구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주 평범한 일상에 아이언맨으로서는 더없이 좋긴 하지만 좀 더, 우리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아이언맨의 등장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주 재밌는 사진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필립소님, 날씨가 어중간한 쌀쌀함, 카메라 외출 의욕이 떨어진다. 막연히 외출하고 싶을 때 자주 갔던 대형 인도어 몰,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꺼려지고, 방구석에 서성이다. 10일 전 사온 시들어가는 블루로즈, 오늘은 얘가 나의 친구가 되었다. 외국에 오래 사셔서 오탈자를 자연스럽게 쓰시네요. 우리 필립손 선생님의 사진이 이뻐요. 이분 사진 잘 찍으세요. 오래 찍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능숙하게 잘 찍으십니다. 하이키로 사진을 찍으셨네요. 집안에서 죽어가는 블루로즈. 그죠? 꽃은 다 지기 마련이고, 화무십일홍 그랬잖아요. 그죠? 길이의 사람들. 이건 제가 본것 같은데. 순서를 조정했는데도 본것 같은데. 봄이 오기까지 기다림. 우리 송영근 선생님은 사진을 넉장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넉장 이상 올리시고요. 제목과 이름을 올려주시기, 제목과 작업 노트, 왜이 사진을 찍게 되었나 하는 얘기를 함께 써서 올려주시면 탈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우님, 넘어가는 태양, 붉게 물들어가는 시간, 노을빛 해변의 풍경, 이제 해변에서 일어난 다양한 얘기를 찍었습니다. 색깔 좋네요. 아, 라이트 좋고, 아, 모히또 가서, 뭐 한잔하자 그러던데. 딱 그게 문화네, 그죠? 제가, 인도 밑에, 저 뭐야, 스리랑카 밑에, 또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거기 가서, 어릴 때 가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외국인 중에 동양인은 저밖에 없었고, 특히 동양인 중에 한국 사람도 저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아주 오래전의 얘기죠. 아, 그 섬나라 이름이 뭐든가. 갈매기들이 놀고 있고, 해가 있고 사람이 보이고. 아이고, 파도에, 이 사진 참 좋아요. 파도 앞에 놀고 있는 비둘기. 아, 비둘기, 저기, 뭐 갈매기. 갈매기가 놀고 있는 사람들. 아이고, 걸어가고 있고, 강아지도 걸어가고 있고, 강아지와 사람들이 함께 걷습니다. 아, 태양을 보고 있는 사람. 다 다양한 사진을 찍으셨어요, 이분. 그죠? 다시 카페로 돌아와서 사진을 찍고 있는 머드비치인가 봐요. 사진이 참 그럴싸하게 찍으셨어요. 아주 기분 좋게. 조금 더
뭐라 그럽니까? 이제 들쭉날쭉 하면서 얘기를 좀 풀어야 되는데, 같은 얘기, 같은 바다, 같은 비치의 얘기가 조금 많구나. 같은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놀러 온 사람들의 표정, 클로즈업 이런 것도 같이 있으면, 아, 이런 사람들이 놀러 와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여기서부터 계속 유사한 사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서택님, 홀로 놀러 간 북적북적한 주말의 유원지. 사진이 일단 정리가 되어 있어요. 깔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야, 여기는 코로나 같은 거 전혀 관심 없나 보죠? 뉴욕이란 지금 현재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건 세워서 찍은 사진 아닐까요? 여기서 눕혀서 이렇게 하셨는 것 같은데. 세워서 찍어야 되는 사진인 것 같은데. 네. 예. 이 사진 참 좋아요. 깔끔하고. 이 얘기를 풀어나가는 게 대단히 잘 풀어나가신다. 여기서 클로즈업 있잖아요. 클로즈업 있으면서. 그죠? 사람들의 발의 모양을 통하고 전체적인 얘기, 멀리서 또 놀이터, 놀이공원을 관망하는 사진도 있으면서, 야, 외국인 흑인 등치 좋군요. 등짝 근육 보십시오. 오, 오서택님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예, 반미태 선생님의 사진. 야, 실망시키지 않으시죠? 우리 반미태 선생님, 이거 보십시오. 빛과 그림자를 교묘하게 읽고 계세요. 빛과 그림자를 읽고 계시는 반미태 선생님의 사진. 여러분, 골목 찍으시는 분들은 특히 반미태 선생님의 사진을 한 번씩 보시면서 자신만의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반미태 선생님 사진 보았어요. 박창희님, 삶을 스쳐가는 모든 것은 소중하다. 소중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무슨 모터인 것 같아요. 이건 오토바이입니까? 자전거입니까? 뭐든지 저는 오토바이를 타니까 자전거도 오토바이로 보이는군요. 밀링도 있고. 아, 이것들이 인형같이 사람처럼 보이네, 여기. 그죠? 사람처럼 보이고. 이건 나사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세상에 이름이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놓지 않으면 그 사물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는 것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인간이 모르는 것, 아직도 지구촌에는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에는 물론이고. 지구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한 기억이 아니어서 뭐 말을 정확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려요. 바이러스의 종류가 20만 종인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는 겨우 200종밖에 안 된다. 뭐 이런 거.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우리가 모르는 바이러스가 어떤 형태로든지 돌연변이를 할수 있어서 우리를 인간을 침해할 수 있다, 침범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바이러스 이름을 모르는 것들, 그런 것다 실제로 없는 바이러스나 마찬가지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들 다 이름이 있죠. 이름이 없는 것은 사실상 없는 것과 같아. 임기련님, 죽변님, 봉평님, 울진 죽변항에 가기 전 봉평 해변에서, 이것도 날씨가 흐린 날씨여서 그림이 되는 사진이에요. 이건 무조건 그림 되는 사진이거든요. 아무도 없는 쓸쓸한 바닷가에 있는 배구 코트, 선 비치 코트다, 그죠? 비치 볼 코트네요. 카메라를 쥐고 찍으실 때 조금 더 정갈하게 찍으셔야 돼요. 약간 전체적으로 사진들이 흔들렸다 그럴까? 그 묘사력이 좀 떨어집니다. 사진기를 흔들지 않고 찍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사진 퍽퍽 찍으시면 사진이 샤프한 맛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의 밀도, 빛의 밀도가 떨어지면요, 아무래도 사진이 거칠게 올라옵니다. 거칠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는 카메라 손떨림을 엄청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지 샤프한 맛이 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밀도까지 떨어지는데 카메라를 아주 미미하게라도 뜬다면
사진이 뭉개지기 십상이죠. 사진이 좋지만 그런 기초적인 것은 좀 챙기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임기련님의 사진이었습니다. 정창기 꽃은 꽃이로다 나의 생활 주면서 아름다움을 빛내는 그들에게 항상 경건하게 감사한다. 알제에서 알제리에서 이런 사진을 찍어 보셨네요. 이분은 대가 선생님이신데 꽃은 꽃이로다 이렇게 사진을 찍고 계시는군요. 예, 꽃은 꽃이로다. 사람은 사람이다. 예. 이제 장미는 장미로다. 핑크 장미도 있다. 노란 것도 있고. 노는 거죠. 예, 이분은 사진을 가지고 그냥 예, 사진 자체가 스트레스가 아니니까 사진 자체로 그냥 놀이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사진을 잘 찍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정창기 선생님의 사진을 흉내내면 사진을 못 찍는 것이 되고요. 정창기 선생님의 경우는 사진을 오랫동안 찍어 오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직업이잖아요, 이분은.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경준님 공단의 아침. 이야, 담배꽁초 휴지 버리지 맙시다. 지켜 분리 분거야. 아, 지켜볼 거야. 아, 지켜볼 거야. 예. 마지막 사진, 첫 사진, 마지막 사진은 참 잘 하신 것 같은데 중간에 있는 사진들은 좀 뭐라 그럴까요? 밋밋하다 그럴까요? 시선을 끌기에는 사실 어떤 피사체의 나열처럼 보이잖아요. 이것을 좀 더 그림을 보면 충격이 오게 이렇게 구성을 해가면서 찍으셔야 돼요. 어떻게 카메라를 들고 그냥 막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게 훈련이 되면요. 아무나 탁탁 들이대면 그냥 그림이 돼서 올라옵니다. 여러분도 어떤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아, 이 사진을 내가 어떤 그림을 찍어야지 하는 구성해보는 것,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화를 만들기 전에 시나리오가 있고 그 시나리오로 콘티를 그리잖아요. 그것처럼 스스로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을 만들어 볼 거야, 어떤 결과물을 내볼 거야 하는 그것을 그려보는 것도 대단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사라경님의 벤치 위에나 잔디밭 이건 지난번에 본것 같고요. 이거 순서를 다 정리했는데 이거 최근 작부터 올리라고 순서를 정리했는데도 번복해서 올라오네요. 너무 간 것 같아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아, 인도 여행 중 촬영한 사진, 기록 사진을 찍는데 그 순간은 짧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상대방과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눈을 통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눈을 마주치고 그들을 기록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고 건강하세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인도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촬영했구만요. 아. 인도 담배, 이렇게 많은 담배 있어요. 맛있어요. 마리아나 맛 비슷하게. 거친 맛이 있거든요. 근데 순수한 거친 맛이에요. 혹시 인도 가신 분들은 그 담배 개거리 많이 팝니다. 마리아나 아니에요. 담배예요. 한대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좋다. 신발 파는 아저씨. 아이고 꽃 파는 아저씨. 가게 동네 가게 아저씨. 인도는 이런 가게도 있지만 그 한 평 채 안 되는 나무로 되어 있는 나무 이제 땅에서도 좀 높은 곳 높이 나무를 그 말뚝을 박아서 거기다가 가게를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좀 오지로 가시면 이 사진을 보니까 동네 아저씨네 닭도 두 마리 있고 이건 다 선거 포스터겠죠? 그죠? 선거 포스터 참 민주주의가 뭔지. 야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놀고 있는 아이들, 강아지도 같이 놀고 있네요. 릴렉스해요, 인도 가보면. 이거는 전자 제품 파는 곳인가 봐요. 아래를 한 번에 다 찍으셨어요. 위에도 사람이 있고 밑에도 있고. 이거를 이렇게 떡,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나누시면 한 장의 사진, 위에도 한 장의 사진이고 밑에도 완벽한 한 장의 사진을 두 장 겹쳐 놓는다.
이런 안목이 필요하다. 이제 박보성님의 안목이 시야가 늘어나는 뜻이에요. 원숭이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아, 꽃집의 아저씨. 이거 이 아저씨는 뭐야? 빨래를 놓는 건가요? 신문을 읽는 건가요? 아이는 내려오고 사다리를 잡아주고 있고. 예. 인물 사진을 즐겁게 잘 보았습니다. 전부 다 세워서 찍은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본 사진 중에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앉아 있고 자기의 물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자기 한두 개 정도의 면적에 자기가 팔고 있는 물건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서 보자기에 있는 물건을 파는 거예요. 다 물건을 이렇게 세팅을 다 하는 거예요. 다 널어놓고 있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찍어요. 아저씨하고 눈을 맞춰서 하나 둘셋착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가 인터뷰를 해요. 너한테 가장 비싼 물건이 얼마짜리냐?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 뭐 1000원, 제일 싼게 얼마냐? 뭐 1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물건의 가격을 다 이렇게 적어서 그게 이제 글로 다 적는 거죠. 그래서 사진전을 할 때, 옆에다 같이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부의 가치, 이런 게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럼 대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는 게 구성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구성해서 이 사진을 찍을 거야. 구도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이 사진을 어떻게 해서 표현할 거야. 하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구도는요, 많이 찍으면 저절로 좋아져요. 그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새로운 사진을 남한테 보여줄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하죠. 이분은 마니입니까? 마니. 어둠 속에서 꽃을 피우고 깊은 향기를 내는 야리향처럼 어둠 속에서 다채롭게 향기로운 눈짙었던 공연이 야리향 향에 진한 마음에 남았습니다. 공연 사진을 찍으셨군요. 어우, 다리 근육 보세요. 토끼입니까? 이야, 공연 참 즐겁죠. 공연 사진 찍는 거. 우와, 날아다니는구만. 이야, 보십시오. 이거 천을 잡고 이렇게 매달려 있네요. 오, 천에 한발 하나로 매달려서 공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네요. 인간은 참, 참 묘한 존재예요. 그죠? 안 되는 게 없어요, 인간은. 이건 이제 어디 공연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갈수 있고 어느 정도는 못 들어오도록 딱 만들어 놨나 봐요. 근데 보면 이렇게 노프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는 촬영하러 들어오지 마라. 그런 와중에 촬영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잘 봤습니다. 첼로를 보고 하단 보고 탈탈 털어주세요. 우리 반미태 선생님 탈탈 트는 거 너무 좋아하세요. 이게 도대체 몇 장의 사진이 15장의 사진 맞습니까? 11장, 11장, 12, 13, 15장 털어달라는 말이네, 그죠? 항구로 들어오는 배 시작이다, 그죠? 배를 대고 이제 고기 자동차에다가 이제 고기를 싣나 봐요. 생선을 싣나 봐요. 순서대로 아 생선 크루즈업도 있고 무기도 달아보고 어루 내리기도 하고. 아파트 바로 옆에 포구가 있나 봐요. 대단히 참 신기한 포구네요. 바닷가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고 이런 거 우리들에게 신기한 생각을 가지게 만들죠. 낚시 저 뭐야 그물을 정리하고 계시고 그죠? 그물에 달려 있는 생선 한 마리 한 마리 다 이제 뽑아내고 그물을 정리하시는 아저씨들 이제 업무를 마치신 거예요. 마치 옷을 벗고 있고 걸려 있는 옷. 장화, 그리고 식사하시고, 아, 아저씨 인생은 바다에서 살아온 얼굴의 표정이 보입니다. 그 뒤가 다 아파트예요. 오, 그죠? 이거는 이제 포토스토리죠.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잘 해석을 해서 한 포토스토리의 전형을 여러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전형을, 클로즈업도 있잖아요. 클로즈업, 와이드, 클로즈업, 와이드. 그래서 특별한 그 동네의 느낌도 같이 함께 담으시고, 그죠? 그물을 정리하는 장면도 함께 담으시고, 그물 정리하는 장면 의외로 많네요. 그리고 식사도 하신 아저씨, 그죠? 잘 찍었죠? 한장한 장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발전을 하면 한장한 장의 사진이 이제 뭐 거룩하게 찍히는 거죠. 그리고 15장의 사진이 끝내주게 되는 거죠. 보통 잡지에 실리는 사진이 15장 실리기 어렵습니다. 저도 잡지 일을 오래 했는데, 잡지 일에 사진이 15장 찍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8장, 10장, 이 정도면 뭐 거의 잡지 한 서너 페이지 정도를 다 장식하게 돼 있어요.
15장만 완벽하게 만들어낼 능력이 있으면 잡지 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골목에 우리 또 밤미태 선생님의 골목. 하, 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그림자가 없으면 얼마나 밋밋하겠어요. 근데 이 그림자를 잘 활용하시고 고양이님도 등장하시고 안녕. 선생님 얼굴이 거울이 있나 봐요. 여기 선생님 얼굴이 얼마나 진지한 얼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밤미태 선생님의 실제 모습을 보고 계시네요. 보십시오. 밋밋하지 않게 그림자를 잘 활용하고 계시는 밤미태 선생님. 여러분 이런 것좀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번 연타로 오셨네요. 흰여울길, 영도에 있는 흰여울길입니다. 저는 요 위에서 맨날 촬영했지 저 밑에 내려가 보지 않았어요. 또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다리가 아파서 그렇게. 올라올 때는 괜찮은데 내려가면 무릎이 아파요. 저도 어릴 때 너무 장비를 무거운 걸 메고 너무 돌아다녔나 봐요. 왼쪽 무릎은 아직 괜찮은데 오른쪽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림 되잖아요. 그죠? 가서 근데 가보면 사진 찍기가 참 까다롭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쪽은 길고 한쪽은 뭐 낭떠러지가 되어서 바로 바다가 보이기 때문에 그림을 만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보십시오. 배라는 게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배 머리를 다 돌리고 있잖아요. 그 미풍에 배가 이렇게 한쪽 방향을 쓸고 있거든요. 자, 근사하다 그죠? 이것도 날씨가 흐린 날이나 이런 데가 또 갔으면 되게 드라마틱하고 그로테스크한 사진이 되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남항대교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역시 훌륭하신 밤미태 선생님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네, 다본것 같아요. 아, 이분 안 보셨나요? 우중질주 한자로 쓰셨네요. 우중에 시쳇말로 존나 열심히 질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카메라 촬영 연습을 하고 계신다 뭐 이렇게 제가 보아드리겠습니다. 원교희님 어저께 본 사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하는 요 방송 화면 밑에 보시면 착한 사진은 버려라 오픈 카카오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들어오시면 많은 분들과 함께 사진에 관계되는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거기는 오직 사진 이야기, 카메라 이야기나 장비 얘기하지 않으시고 사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카카오톡방으로 여러분 오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카카오톡방에 함께 동참하셔서 사진 얘기와 함께하는 행사, 또 500인, 500인전 이런 재미난 사진 이벤트들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코로나 정말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